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그 오늘 장소장의 연설문은 그 한류스타 인터뷰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그룹 JYJ의 김준수 씨와 그다음에 SS501 출신의 김영준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 현재 경기 남부 경찰청 홍보단 소속으로 복무 중입니다. 그 경기 남부 경찰청과 이원 중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경기일보 경기TV 단독 인터뷰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그 김준수 씨와 김형준 씨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그 이제 복무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본 후에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건 기자, 지금 입대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지금 김준수 씨는 17년 2월에 입대해서 지금 약 20개월가량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형준 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입대해서 18개월간 복무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두 사람 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 지금 김준수 씨는 오는 11월 5일 전역 예정으로 이제 한달 정도 남았고요. 김형준 씨 같은 경우는 오는 12월 전역 예정이라 한두달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아, 네, 지금 그 이제 그 경기 남부경찰청 그 김준수 씨 그리고 이제 김형준 씨와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인터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기남부경찰 홍보단입니다. 충성!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장소장의 연설문입니다. 먼저 그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남부경찰 홍보단에서 1084기로 뮤지컬로 네, 입대를 했었고 이제 곧 전역을 한 달여 남겨둔 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086기로 입대했고, 경기남부경찰 홍보단에, 여러 방면, 노래, 그리고 MC, 여러 가지로 제가 하고 있는 본업, 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입대한 수경, 김용준입니다. 네, 그 경기 남부경찰청 홍보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경기남부경찰 홍보단으로서, 시작이 된건 사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12년간 저희가 홍보단으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연 횟수는 거의 2,100여 회 이상 현재도 진행형이고, 정말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공연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이야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홍보단으로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했었던 여러 공연은 그래서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이라던가 또 빨간 옷 빨간 옷. 캠페인이라는 거를 또뭐 물카차카라는 공연을 하면서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쉽게 좀 알리는 역할을 저희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조차도 이제 경찰하면은 다가서기 어려운 무서운 존재? 그러니까 뭐 약간 잘못한 건 없어도 그냥 괜히 좀 거리감이.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존재였 다면 이제 그런 경찰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런 시민 여러분들께 좀더 친숙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를 시민들께 자연스럽게 어필하는 거죠. 네, 그런 역할들을 저희 홍보단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부분. 대처하는 방법이라던가 호신술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어떨 때 112에 신고를 하는 게 좋고, 어떨 때 182에 신고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홍보단이 할수 있는 거를 전방위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남부경찰 홍보단. 네, 그 옆에 있는 분께 저 질문 드릴게요. 그 홍보단에 연예인 대원이 배치되어서 함께 활동하면 뭐 좋은 점이 있습니까? 연예인, 대원들이 저희랑 같이 공연하면서 뭐 가장 큰 메리트는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공연을 했다면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저희 공연을 볼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큰좀 파격적이라고 할까요? 연예인 대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저희를 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준수 씨와 김형준 씨께 다시 질문 드릴 건데요. 홍보단에서 복무하면서 자신에게 그 어떤 영향을 좀 주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연예인이라는 그런 특성을 좀 많이 깨버리고 사회에 가깝게 좀 밀접하게 밖에 계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컸던 것 같고 제 자신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힘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무대와 그런 세팅되어 있는 좋은 장비 속에서 공연만 하다가 그렇지 않은 곳에서 하는 게 처음에는 엄청난 스트레스였는데 또 반대로는 이런 무대들을 하면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내가 해왔다라는 그런 감사함을 또 느끼게 됐고 의경활동을 하면서 홍보단 활동을 하면서 비로소 제가 좀 시민 여러분들 가깝게 다가가서 공연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 공연을 하면서 저도 또 다른 많은 힐링을 또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군대라는 곳에서 저희가 원래 해왔었던 것들을 군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너무나 감사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홍보단에서 이제 많은 공연을 하셨을 텐데 가장 인상 깊은 공연이 있을까요? 이번 추석 명절 전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복지시설에 가서 어르신들께 또 노래도 불러드리고 좋은 시간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이렇게 좀 하려고 갔는데 어르신들께서 처음에는 조금 누구야? 이런 느낌 같이 춤도 춰주시고 노래도 같이 불러주시고 흥겨워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또 왔으면 좋겠다고 꼭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가라는 마지막 휴가를 나가게 되면서 이번에 아마도 제 생각에 처음으로 공연에 빠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진을 봤어요. 누구보다도 즐겁게 너무 뛰어놀아가지고 저희 다 뛰어놀아가지고 요 근래 공연 중에 가장 즐거워 어르신들과 즐기면서 하는 공연의 그 표정 속 사진을 보고 저희가 아마 1년치 흥을 다 썼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정말 네, 그 홍보단 대원으로서 경기 남부 경찰청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개선될 걸 이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너무 나몰라라는 느낌이구나. 94기가 홍보단은 물론 이제 끝이지만 막내라고 하죠. 이 후임이 이제 지금 일경 몇 호봉이죠? 7호봉이 이제 진짜 많이 다음 달이면 이제 상경인데 지금까지 막내가 없어서 일경 지금 7호봉까지 막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 이게 안타까워서 홍보단 막내는 안 들어오더라도 다른 뭐 행정병이나 뭐 다른 그런 의경으로라도 막내가 들어오길 꼭 바라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이런 정복을 입고 공연을 다니면서 정말 이게 평생 자랑거리인데 진짜 바라는 점이 있다면 홍보단으로 들어왔으면 홍보단으로 나갈 수 있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수의 인원이어도 정말 마지막 홍보단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그리고 장렬히 전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단이 되는 것이 저에겐 꿈, 저희들에게는 꿈인 것 같습니다. 멋있다. 일단 아까부터 계속 슬퍼.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렇게 홍보단으로서 근무를 해왔었는데 다른 보직을 맡아서 근무를 하더라도 연습은 계속 하고 싶다는 그런 걸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슬픕니까 오늘은? 오늘 약간 그 오늘 감정이 복받쳐 오른 날인데 아까 너무 올랐었습니다. 네, 그 이번에는 다시 그 후임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두 선임인 그 김준수 씨와 김형준 씨에게 꼭 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까?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적응을 해 나갈 때 김준수 대원이 저의 이름을 거의 한 세 달 가까이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일경 김다원입니다. 김다원인데 방송을 빌어 얘기를 김준수 대원이 처음에는 다운으로 하다가 옆에 있는 대원이 성은 뭡니까 그랬더니 오다운. 아 정말 마음에 상처 입었습니다. 아 나 후임으로서 나도 전주영 대원 뭐 할 말 있어요? 아니 저는 그랬습니까? 아니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즐거운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았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거 다 처음이고 모르는 상태인데 이해했습니다. 근데 세 달 네 달은 너무 심했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하네. 저 오다운 아닙니다. 임다운도 아닙니다. 김다운입니다. 아, 이 자리에 비해서 이제 팬분들도 조금 아는 것 중에 하나인데